여야의 대표가 대화하는 것을 보는 게 불쾌할 일은 아닐 것 같고요. 열린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?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있고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실과 늘 문제가 일어나고 이견이 발생하는데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면하기 위해서 국회를 사유화했지 않습니까?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를 사유화하지 않겠습니까? 한동훈 대표는 가장 소통해야 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. 이거 회피하면은 추락을 할 거예요. 현안 미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흔들리고 있거든요. 두 분 다 공통점이 있다면 시간이 많지 않아요. 이 구도가 3년 뒤까지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죠. 이재명 대표는 이제 두 다리를 달리면 돼요. 그런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게 2인 3박 게임이거든요. 구조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에서 지금 가기 때문에.